가을 하늘이다. 언니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언니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아 그거? 뭐야 도대체 뭔데? 뭐야? 짠! 언니 포장을 못해가지고 뭐야 이거? 그 비닐은 카페 거예요. 대박. 앤드루 매트 누구야? 목적지에 닿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야. 미안하게 가진 것입니다. 어메. 쩔었어. 대박. 진짜 재밌어. 처음에 가기 전부터 계획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언니네 집에서 5만장 찍어야 된다고 그랬거든. 네, 앨범을 잘못 산 거예요. 원래 큰 거 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하나씩 글씨 쓰면 살려고 그랬는데. 아니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감기 감기. 야 장난 아니다 오늘. 잘 나왔다 이거. 그러니까요. 나. 아니 언니 진짜 잘 나온 거 있어. 예쁜 거. 이거 아이스크림에서 이거는 기본 카레. 연기가 펄펄. 너무 고마워. 네, 언니 이거 같이 먹어요. 생크림 카스테라랑 아메리카노 두 개 세트. 언니는 저거 아직도 보는 중. 이거 또 보내줘야지. 어 촌스러워. 어. 아 방금 촌스러워. 안 먹어봤어? 네. 야, 근데 이거 또 먹어봤어. 우와 안에 크림이 있구나. 안에 크림이 있어. 어, 내 스타일. 빨리 편집해야 되는데. 그때 종이 있어? 네. 언니 아무리 그래서 저 종이까지 그거까지 먹으면 안 돼. 현재 시간 1시 50분 새벽이에요. 새벽입니다. 오랜만에 동대문 떡볶이 먹으러 나왔어요. 이 새벽에 마봉님은 닫아떼서 아이로 보러 가려고요. 한가루.
지금이 도착. 안내를 참고. 똑같아. 어떻게? 3인? 아스파니 매운 꼬들깃밥? 아니면 30밥? 그냥 매운 꼬들깃밥 드세요. 몇 분만 하는 거야? 매운 꼬들깃밥 진짜 야, 더 익어야 될 것 같아. 매운 깨들김밥. 이거 넣어? 양철이 500원인데? 배 아파. 예전에는 여기서 오프닝도 잘했었는데. 가을 하늘이다. 밥 먹으러 가려고 나왔습니다. 똥꼬집에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걸 보여주면 뭐 해야 돼? 이거 못 먹어. 여기 아까 만들었네. 진짜 세게 박았네. 어묵국이 아버지가 또 맘에 안 들었구나. 우와 맛있다. 지금 굽는 게 가오리살이요? 가오리살. 가오리살? 그게 뭐지? 보통 이거 가운데 소스 있는 지금 맛있는 집인 것 같아. 약간 제주도 생각도 나면서. 맛있게 익어가면서. 근데 부위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잘라야 되나? 아니 잘라. 뭔가 탄 거 같은데 핑크색이 있어. 대박이에요. 이거는 된장 짜다리밥이에요. 진짜 맛있겠다 이거. 1인 1짬뽕에 탕수육 작은 거. 오랜만에 마시네. 맛이 생소하다.
와 바람 진짜 세. 타이밍 좋게 탔다 그지? 이거는 병제 흑당 라떼래요. 근데 그 펄을 뺐어요. 펄 싫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비초콜릿 밀크티? 였던 것 같아요. 뭔지 몰라. 그냥 먹어. 어. 난 먹어볼래. 와, 진짜 맛있어. 거예요. 분노의 질주고. 분노의 뭐요? 분노의 질주요. 시리즈 이거? 네. 꽤 돼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사거리. 철류 사거리. 그 이마트 앞에 큰 사거리 있잖아요. 아 거기 CGV 12월 달 그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건물은 다 전환돼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팝콘 안 먹어요. 봐봐. 아 이거 좀 멋진데. 사진 들었나? 그쵸. 그래. 기억, 기억. 의리로 보는 거죠, 뭐. 이게 내가 좋아하는 제임스 맥어보이 나온단 말이야. 좋아. 어디로 보러 왔습니다. 분명히 찍죠. 안녕하세요. 귀농까지 구김 걱정 없이 까다로운 당신의 기준에 맞는 우리 참정을 위해 잘 잃어버리시나 봐요. 오빠 잘. 저도 진짜 잘 잃어버려. 잘 챙겨줘야 돼. 근데 뭘 손에 쥐어주잖아요. 그럼 그건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모든. 이거는 갈릭 버터 브레드랑 이거는 무슨 소세지 뭐였었니? 야채 소세지. 야채 소세지 또띠아랑 저는 단호박 주스. 한국인들의 배려. 가장 맛있는 가운데 부분을 남기기. 어떻게 할래? 어떻게 포크 돌릴까요? 여기서 이렇게? 어. 인셉션 마냥. 한 판 추가. 어 이거는 시림프인 것 같은데요? 다르네.